네, 안녕하세요. 카림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미국 럭셔리 세단 GT4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가장 럭셔리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캐딜락의 가장 작은 모델이죠. GT4 오늘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차를 직접 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차를 직접 타고 경험해본 저희 멤버 멘트 드라이브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한번 같이 GT4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트 드라이브님 한번 오실까요? 안녕하세요. 멘트 드라이브입니다. 마이크를 좀 넘겨받게 됐는데 지금 캐딜락에서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윈터 시승이라 그래서 1박 2일간 차를 빌려주고 있는데 제가 시승 응모를 하게 돼서 그 시승 차량으로 CT4를 받게 돼서 1박 2일 동안 시승을 좀 해봤고요. 한 250km 정도? 요 정도 주행을 좀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관련해가지고 주행 관련된 부분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외관이나 전반적인 그 인테리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카리브님하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딜락 CT4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캐딜락이 그동안 뭐 계속적으로 해오던 디자인입니다. 근데 뭐 조금씩 조금 더 개선되고 좀 변화되면서 조금 더 저 개인적으로 좀 이뻐진 것 같은데 우선 전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딜락의 가장 그 시그니처 라인이죠. 보신 것처럼 이 사이드, 예, 사이드에 보통 이렇게 가로 라인이 아니고 세로 라인으로 예, 후드 부분부터 해서 밴더 지나서 이렇게 범퍼까지 내려오는 예, 시그니처 라인이 어디서 누가 봐도 캐딜락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전면부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그릴 같은 경우에도 괜히 스포티한 느낌입니다. 가운데 큰 캐딜락 마크 주변으로 해서 아래 위가 이게 동일하게 디자인됐는데 굉장히 스포티하게 예,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느낌은 약간 날카로운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도 적절하게 써서 이렇게 라이트하고 함께 이렇게 크롬 라인들도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차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급이 경제 상대로는 이제 C클래스 그리고 BMW 3 시리즈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차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차치고는 제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온 디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시하는 게 여기 바로 이런 건데요. 보시면은 이런 게 이제 미국 차만의 이제 디자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폭등이 이렇게 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캐딜락도 이렇게 약간 색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번에 CT4로 바뀌면서 좀 트림이 단순화됐어요. 그래서 이게 스포츠 에디션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차 자체가 그냥 스포츠라는 이름이 들어간 트림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어쩔 수 없이 공격적으로 보이는 디자인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고 옆쪽이나 뭐 전면 다 보시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블랙으로 처리된 부분들이 약간 스포티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뭐 오늘도 실제적으로 들은 말인데 차가 이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이 색깔 자체도 그렇고 여기 이렇게 램프 자체가 너무 예쁘게 잘 돼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는 뭐 크게 전면부나 후면부나 그렇게 뭐 지적할 만한 사안은 그게 없어 보입니다. 네, 맞아요. 좀 디자인은 전체로 더 나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그 전면부 중에 요 라이트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LED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왜 좀 아쉽냐 하면 기존에는 이제 조향 컨트롤과 같이 움직이는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기능은 좀 빠졌더라고요. 측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측면부를 크게 한번 보면요. 이 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TS랑 동일한 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의 길이는 좀 커졌어요. 그런데 휠베이스,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는 동일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실내 공간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면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신형이면 차체가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차체는 기존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실내 공간이 굉장히 좀 좁다. 기존의 ATS 같은 경우에는 동급 차량을 비교했을 때 결코 작은 차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동급 차량들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ATS와 똑같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신형이 CT4가 지금에 나와 있는 C클래스라든지 BMW 3 시리즈라든지 아우디 A4 이런 차량에 비해서는 실내 공간이 조금은 적습니다. 전체적인 차체 크기는 비슷할 수 있는데 휠베이스가 적다 보니까 조금 적은 면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 예, 타이어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타이어가 들어갔죠. 예, 브리스톤이고 포텐자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235에 40 아래 18인치.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크가 굉장히 좋은 브레이크 들어갔어요.
브롬보 브레이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 주행 성능에 마찬가지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하고 라인이 똑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로 라인이 이렇게 있어서 브레이크 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면 굉장히 이쁜 라인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전면부부터 이어진 이 라인을 똑같이 뒤쪽에도 시그니처 라인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뒤에서 봐도 캐딜락만의 디자인이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CT4라는 이름이 ATS였었는데 이제 CT4, CT5 이런 식으로 차급이 뒤에 숫자가 바뀌면서 달라지게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스포일러가 또 마찬가지로 장착돼서 전면부도 그랬지만 이 스포일러부터 해서 전체적인 이 라인이 밑에 이제 범퍼 라인까지 해서 굉장히 스포티하게 디자인이 돼서 디자인만큼은 예, 제가 볼 때는 독일차에 못지않게 어찌보면 독일차보다 더 나은 디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자, 이제 한번 트렁크를 살펴볼 텐데요. 사실 좀 놀랬던 거는 이게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되게 깊고 근데 후륜구동 기반 차기 때문에 옆을 좀 판 거는 있지만 그래도 트렁크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거든요. 이렇게 열리면 이게 자동은 아니에요. 자동 방식은 아닌데 이 안쪽 보시면은 굉장히 깊게 돼 있어서 뭐 짐을 싣거나 뭘 했었을 때 큰 문제는 없을 정도의 사이즈는 됩니다. 그리고 폴딩도 돼요. 심지어 일자로 다 실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봤었을 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급 차량들 뭐 트렁크들이 뭐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실내지만 달리는 순간의 즐거움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일단 시승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어제 놀란 부분은 굉장히 그 가속력이라든지 뭐 이런 펀치력은 2리터급 엔진이기 때문에 뭐 어마무시하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부족해요. 하지만 반응 속도라든지 변속기의 반응이라든지 전체적인 움직임, 특히나 제가 가장 칭찬하고 싶었던 건 브레이크, 서스펜션, 타이어의 성능, 모든 이 하체적인 종합적인 성능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를 먼저 한 가지를 설명드리면 서스펜션은 MRC라는 걸 써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예전부터 굉장히 극찬을 많이 받았었어요. 기자들 시승도 서킷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년에 심지어 원메이크로 이 CT4를 가지고 경주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 MRC라는 부분 때문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승차감도 딱딱할 땐 굉장히 딱딱하게 잘 잡아주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도심에서 뭐 요철이 있거나 그런 부분 넘어갈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이 서스펜션 진짜 제 차에 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내년에 원메이크 레이스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쓰더라고요. 서킷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심지어 얘는 AWD도 아니에요. FR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FR적인 성능 때문에 차가 불안하냐? 어제 운전한 경험에서 한 번도 불안한 순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으면서도 재미있는 펀 드라이빙이 가능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실내 감성은 사실적으로 좀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은 부분들 일단 첫 번째 얘기 드릴게요. 일단 이 기어 셀렉트가 되게 구식이에요. 근데 구식인데 안 좋은 게 되게 마초적이에요. 이 옛날 그 미국 머슬카들 움직이는 거하고 비슷해요. 지금 주행 중이라서 뭐 N에 갔다 D에 가거나 뭐 이런 걸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그런데 굉장히 철컥철컥거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자재들에 이런 조립되어 있는 버튼류들을 만져보면 아, 이 가격을 주고 이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이런 마무리를 보인단 말이에요? 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 제가 놀랐던 건 이거 냉풍 온풍 시트 이 버튼인데요. 사실
진짜 우리나라 K3 정도만 돼도 이 냉풍 시트를 틀면 여기 파란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 노란 불이 들어와요. 열선도 똑같이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열선 버튼 자체도 뭐 약간 바람 나오는 것처럼 보여서 냉풍 온풍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자잘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뭐 이런 딸깍딸깍 거리는 이 기어 레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차량은 사실적으로 그 엔트리 독일 3사 차량과 그리고 제네시스의 G70 뭐 이런 차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실내만 보시면은 사실 그 차들하고 경쟁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외관에서는 사실 뭐 그 3사하고 대비했었을 때 제가 봤었을 때는 밀린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주행 성능은 정말 좋다. 제가 여태까지 탔던 어떤 차들보다도 서스펜션, 브레이크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차체가 움직이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CT4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ATS에서 저 변화가 업그레이드 됐는데 휠베이스가 똑같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지금 동급인 차들보다 좀 많이 좁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센터 터널도 높고 센터 터널이 이렇게 옆으로 사이드로 나와서 발에 놓는 위치가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 공간도 좀 좁고 전체적으로 조금 기존에 지금이 나오는 차들보다는 동급의 차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이 좀 좁은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좀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만 또 약간 스포티한 느낌은 그대로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행을 할 때는 좀 나은 것도 없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몇 가지 저희가 이제 신형임에도 불구하고 전동 휠이 좀 빠졌고 네, 이게 예. 빠졌더라고요. 저는 이게 자동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가격 보고 네 수동으로 이렇게 예, 수동으로 빠져서 네. 이것도 수동으로 바뀌었고 네. 그리고 차 안에 실내에 승차 감지를 하던 센서들도 좀 빠졌고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전에 쉐보레 그 시크릿 공간처럼 저장 뭐 공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열리고도 하고 뭐 이렇게 네. 해서 배열이 이런 것들은 이뻐지고 좋아졌고 편해졌는데 그런 공간이 빠지고 여기에는 유일하게 이렇게 휴대폰만 올려놓을 수 있는 충전 패드가 있는데 이것도 좀 약간 엉성한 것 같아요. 예, 네, 뭐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뒷좌석 한번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좌석을 제가 좀 편한 자세로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앉아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무릎이 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앞에도 조금 불편하지만 좀 더 좁게 앉아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저도 조금 뒷좌석도 편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릎도 무릎인데 예, 머리가 불편해요. 예, 물론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머리가 닿는 부분을 이렇게 파놨어요.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만약 그대로 오면 바로 머리가 닿습니다. 지금처럼. 예, 그래서 제가 뭐 앉은 키가 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이 위에 쿠페 라인으로 저희 이렇게 C필러가 내려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좁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시야가 되게 답답해요. 자, 오늘 또 카리브가 CT4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미국 럭셔리 세단 CT4 저희가 한번 타봤고요. 특히 이제 많이 타본 저희 멘트 드라이브님의 총평을 들으면서 오늘 CT4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 타보고 나서 느낀 건데요. 정말 외관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주행 성능도 굉장히 완벽해요. 하지만 실내 공간이라든지 마무리 품질이라든지 전체적인 게 사실 굉장히 부족한 차예요. 하지만 내년에 지금 CJ 슈퍼레이스가 열리거든요. 그때 탈 수 있는 원메이크 차량으로서 좀 관심이 있다면 한번 구매를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티4 나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미국 럭셔리 차량답게 또 나름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요. 근데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은 아쉽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한번 CT4뿐만 아니고 CT5라든지 CT6도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네, 앞으로도 좋은 차를 가지고 와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